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. 이사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지난주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나왔던 고용 지표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벌벌 떨었던 한 주였는데 일단 이번 주도 주요 경제 지표가 다 발표가 되죠. 당장 내일이면 CPI 확인을 할 수 있겠는데 고용 지표랑은 분위기 확연하게 다를 수 있을까요? 지금 그 CPI 그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네. 지난달 대비해가지고 에너지 가격은 소폭 상승했고 중고차 가격이나 신차 가격은 또 소폭 하락하고요. 그리고 이제 항공 호텔 역시 하락하는 등이 전체적으로는 믹싱이 돼 있어요. 대신 주거비 같은 건 또 살짝 올라가 있고 그래서 네. 시장에서 지금 컨센서스는 전월 대비해서 0.2%씩 코어하고 헤드라인이 다 올라갈 걸로 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YOY 기준으로 했을 때 헤드라인이 2.9, 코어가 3.2 정도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. 근데 이 정도면은 사실 시장에서 별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림이 될 것 같고 지수는 조금 더 위를 향해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워낙에 좀 예민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워낙에 예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그동안에 우리가 잘 보지도 않았던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하나만 가지고 지수가 흥분할 정도였었기 때문에 네. 그만큼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걸 확인시켜주길 원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CPI가 예상치 범위 내에서 나오면은 무난하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생각보다 좀 과하게 나왔다. 네. 또는 또 과하게 떨어졌다. 그래서 과하게 떨어지면은 옛날 같으면은 아, 이제 금리 인하 할 때가 됐네. 라고 좋아할 텐데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또 과하게 또 높게 나올 경우에는 금리는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? 또 이런 두려움을 그렇죠. 가질 수 있고 네.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중간하게 나오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어떤 시장의 컨센을 크게 상회하거나 하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네.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예상하는 대로만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두고 오늘 국내 증시 분위기도 어떻게 흘러갈지 국내 증시 안에서의 대책들도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할 텐데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말 사이에 해리스 부통령이 주요 이제 경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겼다. 뭐 큰 폭은 아니지만 포인트 차이로 이긴 모습이 나오면서 최근 국내주 안에서도 이제 해리스 관련주들의 급등 흐름이 나왔었잖아요. 지금이라도 좀 같이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? 일단 저는 그 당장에 보여주는 거는 컨벤션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당장 8월 19일부터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시카고에서 개최가 되고요. 네. 그다음에 또 트럼프 후보가 피격이 되고 나서 인기가 급상승했을 때 좀 오버한 측면도 있고 실언을 좀 한 것들도 좀 영향을 좀 준 것도 있고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리스 지금 후보에 대해서 이 그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부각을 시켜준 측면이 분명히 있고 사실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그 직접 선거가 아니잖아요. 여론조사 한다고 해서 아 몇 프로 차이로 해리스가 이긴다 진다 이게 아니라 간접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 그 스윙 스테이트 지역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싸움인 거지 사실 그 몇 퍼센트 차이로 이기고 지고가 큰 의미는 없어요. 지난 저기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던 그 시절에도 네. 사실은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밀리고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증시에서는 하나의 이슈화 시켜가지고 거기에 이제 맞는 예를 들어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수혜주 또는 해리스가 됐을 때 수혜지 이런 걸 찾아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라고 봤을 때는 네. 이번 주 다음 주죠 19일부터니까 그때쯤이면은 얼추 해리스의 컨벤션 효과도 끝이 나게 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막 추격해서 가시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누가 돼도 큰 어떤 영향이 없이 꾸준히 좋아질 수 있는 쪽. 그런 쪽을 지속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전당대회 전후로 오히려 조금 사그러들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의 모두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을 보자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업종들이 있을까요? 지금 당장 이제 눈에 보이는 거는 네.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비만 치료제 때문에 일라이 릴리 주가 급등하고 있으면서 주변주 다 올라가고 있죠.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그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지만은 네. 올해 이제 8월 달에 당장에 8월 달에 당장에 그 유한양행이 그 FDA 임상 3상 결과가 나오는 게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9월경에 아마 알테오젠이 그 키트루다 SCJ형 결과가 나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작년 말에 또 라이센스 아웃 했던 것들
또 추가적으로 임상 단계 올라가면서 마일스톤 들어오는 것들이 있고 네.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제약바이오 쪽 관련된 것들은 좀 섹터가 계속 꾸준할 가능성은 있어요.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시장의 특징이 하나 가만히 보면은요. 네. 그동안에는 익히 알려져 있는 주식만 움직였었다면은 최근에 보면은 이제 전통의 제약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녹십자라든지 대웅제약이라든지 네. 이런 주식들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또 제약바이오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나쁘질 않아요.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. 눌릴 때 제약바이오 전반이 한 차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이제 눌릴 때라고 하는 거는 네. 제약바이오 지금 핫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조정을 받는다. 이게 끝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제약바이오 괜찮을 것 같고 누가 돼도 어쨌든 내 나라는 내 힘으로 지켜야 된다는 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또는 중동에서 여러 군데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네. 방산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 같다.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엔 조선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을 선반영하는 측면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조정받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주도 앞으로 괜찮을 것 같다. 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두 후보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업종으로 일단 제약바이오 그리고 방산 짚어주셨고 또 국내에서 조선 관련 주들도 흐름 나쁘지 않다 설명해 주셨는데 제약바이오 이제 말씀해 주셔서 해당 부분 조금 더 저희가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좀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를 또 해주셨고 네. 뭐 실적 원년의 해다 늘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. 이번에 급격한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도 사실 그나마 선방을 해줬던 게 제약바이오 관련 주들인데 눌렸을 때 사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. 언제가 그 눌른 목이 올까요? 원래 통상적으로 네. 패턴이 계절적인 패턴이 있거든요. 제약바이오가 가을이 되면 조금 슬로우해져요. 여태까지는 그래 왔었어요. 뭐 올해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보면은 이번에는 다를 것 같은데 하면서도 항상 비슷한 패턴이 나왔던 게 증시였기 때문에 네. 만약에 눌린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가을에 좀 눌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런데 눌린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눌리진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예년과는 다른 건 올해는 그 한국 바이오의 글로벌 원년이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결과 앞서 말씀드렸던 뭐 유한양양이 됐던 네. 알테오젠이 됐던 이런 것들의 성과가 구체화되는 것도 있고 또 작년 말에 시장에서 많이 잊어버렸지만 종근당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라든지 또 최근에 에이프릴바이오라든지 라이센스 아웃이 소소하게 꽤 큰 단위로 나옵니다. 조 단위로도 나오고. 근데 이런 것들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한국의 어떤 기술, 특히 뭐 이제 링커 기술을 갖고 있는 뭐 리가켄이라든지 네. 뭐 이런 것들이 다 플랫폼화되어 있거든요.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성과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주목할 수 있는 거는 그 성과가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되면은 그 아래로 낙수 효과도 나오지만은 그 옆에 경쟁사들로 하여금 좀 더 분발할 수 있는 동인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.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제약사 중에 한 군데서 큰 그 빅딜을 했다 하게 되면은 그 경쟁사들 같은 경우도 신약 개발에 열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렇죠. 되는 거고요.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올해 이후부터는 제약바이오가 우리나라가 옛날에 보면은 주가 한번 급등하면 몇 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박살나가지고 꼼짝 누워있고 이러던 패턴이 아니라 흐름 자체가 어쨌든 조정을 받더라도 계속해가지고 좀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과거 데이터에 의하면 가을 정도면은 약간의 눌림 장세가 나오지만 완만하게 눌리기보다도 살짝의 눌림 이후에 또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. 계속 하반기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말씀 주셨고 제약바이오 이제 말씀 주시면서 한 가지 또 언급 안 해주셨던 종목 중에 셀트리온 최근에 이제 합병 이슈가 너무 네네. 크게 불거지고 있잖아요. 주주들은 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내년까지도 합병이 밀릴 수 있다는 소식 나오고 있는데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당장 추진하는 게 좋은 걸까요? 아니요.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 이거 말 잘못하면 욕먹겠는데 그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네. 지금 사실 실적 대비로 해가지고 셀트리온하고 비교해봤을 때 고평가돼 있어요. 이건 합병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반영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주가 수준으로서는 합병을 하는 게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주주들은 당연히 반대하는 거고요. 그다음에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굳이 이거를 억지로 합병을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. 주주의 어떤 가치를 증대시키는 최근에 그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입장하고 맞물려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의 어떤 합병 가치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.
오히려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합병하는 것은 큰 이익이 없을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자, 그리고 최근 국내 반도체주들 다시 한번 반등하려는 조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. 개인들도 지난주에 급락이 나왔을 때 이 반도체 대장주들을 가장 많이 담은 종목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세 또한 다시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? 저는 하방 리스크는 크진 않다고 보고 있고요.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 엔비디아의 주가가 예전 같이 그 드라마틱하게 주가를 이제 잡아 올릴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. 한번 일단 그 경기 침체에 대한 노이즈, 과잉 투자에 대한 노이즈가 한번 형성이 됐기 때문에 항상 이제 실적이 나올 때나 또는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한 노이즈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. 그러면 지금부터는 주가가 올라도 이전보다는 좀 기울기가 완만할 가능성이 높다.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는 바닥에서 여기서 크게 빠질 자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여기서 급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당분간은 좀 시장에 좀 눈치를 볼 가능성이 높다.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른다는 건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크게 오른다는 얘기잖아요. 그러려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눈높이는 연준에서 결국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연착륙 할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맞춰줘야 되는 어떤 연준이 시장하고 눈높이를 맞춰주는 그런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씩 빠질 때마다 모아놓으시는 거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지금 구간에서 뭐 큰 폭의 하락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는다. 완만한 상승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최근에 일단 2분기 실적 계속 시즌 이어지고 있죠. 시장 안에서는 호실적과 함께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이 최근 속출하고 있는데 2분기 실적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? 이제 뭐 실적은 이번 주면 다 마무리가 되니까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그 큰 기업들은 거의 다 실적 발표가 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28일에 발표하는 것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지금까지 나왔던 기업들 가운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기업들을 한번 추려보셔가지고 그 기업들의 그 다음에 대한 어떤 시장 전망이나 이런 걸 점검해 보셔서 그런 것들이 홀쭉히 눌릴 때 기회를 한번 가져보시는 전략으로 그러니까 그냥 아, 이 회사가 좋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리스트업을 해놓으셨다가 그런 것들이 주가가 좀 눌렸을 때 기회를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네,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한번 잘 찾아보셔서 주가 눌림목 줄 때 기회로 매수 이어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